안녕하세요. 자연인 은경입니다. 아우, 오늘 비가 좀 그쳤네요. 저 지금 옥수수 사다가 옥수수 쪄가지고 알알이 다 따서 옥수수 밥을 할 거예요. 근데 옥수수 밥 하면 또 양념장이 필요하잖아요. 풋고추랑 청양고추 조금만 넣고 양념장에서 옥수수 밥 해가지고 아시죠? 먹어야죠. 먹고 싶어요. 지금 옥수수 사러 가기 전에 고추랑 상추 좀 따러 왔어요. 쌈도 싸 먹어야죠. 고추, 와, 이게 오이고추인가 봐요. 굉장히 크잖아요. 너무 매우면 그러니까 오이고추 좀 다지고요. 어우, 오이고추야, 이거. 다 무슨 수로 따먹겠어요. 그냥 빨개지면 고춧가루 만드는데 활용하려고요. 이제 여기 풋고추가 조금 매콤할 거예요. 풋고추. 청양고추는 딱 진짜 조금만 넣을 거예요. 너무 매우면 먹기 힘들거든요. 자, 세개 땄어요, 세 개. 자, 이제 상추를 따야죠. 어머나? 뭐야, 이거? 아, 아니, 웬일이야. 어저께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. 어머, 엉아들, 미쳐. 고라니가 위에 연한 부분만 똑똑 다 잘라 먹었네. 아, 어떻게 들어왔지? 아, 요즘 고라니는 안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들어오네. 아, 미쳐. 위에 연한 부분만 다 따먹었어. 아, 진짜. 미치겠다. 아주 끝까지 몇개 남기고 다 뜯어 먹었네. 미쳐. 아. 상추 몇개 뜯어가서 싸 먹으려고 했더니만 그 연한 부분만 어떻게 맛있는지는 알아가지고 다 뜯어 먹었을까요? 아, 이거 뭐 고라니가 안 먹은 거로 뜯어다가 조금만 먹어야죠. 아, 상추는 끝난 것 같죠? 상추는 전멸이네요, 전멸. 다 먹었어요, 위에 고라니가. 맛있는데 다 먹었어요. 샅샅이. 아, 상추하고 명월초 뜯어가야겠어요. 명월초도 먹어야 되는데, 먹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손이 안 가네요. 명월초 좀 뜯어다가 쌈을 좀 먹어야죠, 오늘은. 옥수수 밥에 싸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? 자, 됐어요. 옥수수 사러 왔어요. 이모, 저 이거 옥수수 여기서 껍질 까가지고 가도 돼요? 돼요. 예. 네. 아파트에서 쓰레기 버리기 아유, 버려, 나빠가지고. 이리요. 맞아. 돌아버려. 다 까서 가져가야지. 좋은 거 올까? 다 좋은데요, 뭐. 다 저기. 좋은데. 양파자루 하나에다가 그거. 와, 진짜 깨끗해. 우리 아주 너무 좋아. 옥수수 너무 잘 되지. 이거 깨끗이 가져가서 압력솥에서 삶아야지. 아, 진짜 좋다, 옥수수. 잘까지? 힘이 좋아야 잘까지, 이게. 방에 쫙 깔까가지고. 압력솥에 삶으실 때 끓기 시작해서 추가 딸랑딸랑하면 15분 삶아서
10분 뜸들이시면 맛있는 옥수수가 돼요. 찐 옥수수. 자, 옥수수를 이렇게 칼로 딱 두 줄만 이렇게 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두 개를 두 줄만 빼면 나머지는 이렇게 따기가 쉽거든요. 됐어요. 이거면 밥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. 밥부터 간식 올게요. 지금 양념장을 만들 건데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방법이에요. 그냥 고추를 얇게 슬라이스 쳐서 그 겉절이 하듯이 액젓에 무침을 해서 그냥 밥에다가 올려 먹으려고요. 한번 해볼게요. 매울 것 같아요. 아주 얇게. 이제 풋고추 다지지 않고 얇게 썰을 거예요. 얇게. 자, 이거는 오리고추예요. 고추를 젓갈에 무침을 할 거예요. 살짝. 짜면 안 되니까 젓갈 많이 넣으면 안 돼요. 살짝만. 참기름, 고춧가루, 깨. 자, 양념이 별 게 없어요. 그냥 젓갈에다 살짝 묻히는 거예요. 옥수수밥에 고추를 먹으면 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계란국을 좀 끓여보려고 지금 계란국 끓여볼게요. 와, 옥수수밥이다. 와, 옥수수를 많이 넣었어요. 여보세요. 옥수수의 톡톡 터지는 느낌 너무 좋잖아요. 밥 반 옥수수 반이네요. 와, 이거 오늘 젓갈 넣고는 이렇게는 처음 해봤는데 한번 먹어볼게요. 이렇게 양념장을 부어서. 자, 먹어볼까요? 무지 매워요. 청양고추는 조금밖에 안 넣었는데 엄청 매우네요. 와, 이 옥수수 톡톡 터지는 맛 이거죠. 여름에 꼭 먹어야 돼요, 이거 꼭. 내가 이럴 줄 알고 계란국을 끓였죠. 매울 줄 알고. 좋아. 매운데 이 뜨끈한 계란국 먹으니까 매운기가 싹 가시네요. 와, 이것 좀 보세요. 고추가 엄청 많죠? 너무 맛있어요. 약간 매운데 청양고추가 매운가 봐요. 오이고추는 안 맵잖아요. 액젓에 살짝 무침한 건데 괜찮은데요? 아주 맛있어요. 매일 간장에만 제가 양념장을 했잖아요. 액젓도 아주 괜찮은데요. 어우, 맛있어. 와, 이거 좀 보세요. 고추. 와. 옥수수밥 너무 맛있다. 상추에다가 영월초 한입 넣어서
이렇게 고추장도 준비는 했는데 요 고추 무친 거 진짜 이 재료들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는데 너무 끝내주고요. 명월추 향이 너무 좋아요. 아, 요 향이. 명월추 부지런히 뜯어다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거든요. 와, 진짜 끝내주네요. 명월추 향 너무 좋아요. 와, 심기를 너무 잘했어. 제가 고추장도 준비를 했는데 고추장 말고 이 고추 무침 와 그냥 한 숟가락씩 넣어요. 아삭아삭해. 오이고추가요 너무 아삭아삭해요. 진짜 매울 때 이 계란국 와 진짜 죽이는데요. 너무 맛있다. 차지 않게 엣젓에다 이렇게 고추를 무쳤더니 먹기가 너무 좋아요. 영화들 한번 해보세요. 너무 매운 걸로 하면 안 되겠어요. 근데 아삭아삭해요. 오이고추가 맞아요. 명월초가 너무 맛있어요. 명월초. 자, 이렇게 고추 넣어서. 고추 좀 보세요. 고추. 얇게 썰어 했잖아요. 아삭아삭 씹히는 맛도 좋고요. 그냥 다져서 하는 것보다 씹는 맛이 좋아요. 매울 때 계란국 한 번. 밥이 너무 금방 줄어요, 아들. 아, 진짜. 한 입 드세요. 와,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옥수수 농장에 가서 옥수수 사다가 쪄가지고 지금 밥해서 야, 이 한 끼 장난 아니죠. 아들 고추 따러 또 밭에 갔다 왔잖아요. 상추랑 명월초도 뜯고 이 한 끼 식사를 위해 제가 노력한 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? 근데 너무 맛있어요. 최고예요. 최고. 너무 잘 먹었어요. 아들 어떤 거 하나 맛없는 게 없네요. 다 맛있었고 환상의 조합이에요. 너무 좋아요. 엉아들 여름 가기 전에 옥수수 쪄가지고 옥수수밥해서 이거 양념장 만들어가지고 식사 한번 해보셔요. 너무 좋아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